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지영입니다. 오늘 코스트라의 주얼리 세트 갖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저희 VOD 보고 잠깐 들어올게요. 아, 그래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 동영상 이제 못 본다고. 아, 안 보고 그냥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님분들 지금 하나씩, 한 분씩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앞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 주얼리가요. 시계도 있고요. 주얼리도 있어요. 코스라의 브랜드의, 내셔널 토탈 브랜드죠. 이 코스라의 그 시계와, 그리고 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계 줄을, 가죽을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쓰시라고 두 종을 또더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실버 주얼리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로 같이 또 보내드립니다. 이런 좋은 기회인데 오늘 진짜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머리가 좀 이상해서 조금 이따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3월 14일이 되고요. 이제는 화이트데이를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남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가격적인 혜택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개별가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오늘은 무료 배송에 6만 9천 원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꼭 집중을 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중독님, 그 다음에 꼰대님, 마나님, 마마마님, 네, 반갑습니다. 웅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손님으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이디 만드셔서 다시 들어오시면 저랑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라의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계를 시작으로 해서 핸드백이라던가 주얼리까지 국내외에 다양한, 수출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희 한국에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브먼트는 이제 일본 거를 갖다가 썼지만, 일본 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무브먼트를 썼지만, 제작이라던가 뭐 이렇게 하는 디자인을 하는 과정들은 거의 다 한국에서 100% 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시계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계가 일단 메인 상품이기 때문에 시계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이 위쪽인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그러면 뭐 가죽도 두 개씩 더 드리고, 이거는 그러면 가죽 제품은 아니겠지? 아니요, 이거 가죽이에요. 소가죽. 리얼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 이렇게 보시면, 어머, 일단은 보여드리는 컬러가 버건디. 버건디 밴드를 일단 먼저 보여드립니다. 살짝 빛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이거 그냥 민자 무늬의 그런 밴드는 아닌데? 소가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민자 무늬의 그런 밴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약간 만져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 있잖아요. 크로커 무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졌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광택,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나는데, 불구하고, 이거가요, 이런 모양으로 그냥 프린팅을 한 제품이 아니라, 이 크로커 무늬로 아예 입체적으로 이렇게 엠보 처리가 들어가 있는 리얼 소가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때,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도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죽 제품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오래 쓰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얇은 제품들은요, 이렇게 찾았을 때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제 다시 열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닫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것들이 많이 움직임이 많다 보면 이렇게 끈이 나중에는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까지 고안을 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도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만족을 하실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커피 중독님께서 윤기가 짜르르 육포 같다고. 왜냐하면 지금 컬러 자체가 이 버건디 컬러는요, 진짜 육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약간 그 뱀파이어를 딱 보면요, 그 약간 핏빛의 그 와인 빛깔 있잖아요. 그런 버건디 컬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요. 지금 SS 시즌도 그렇고, FW 이제 시즌으로 가게 되면 이 와인 컬러, 그리고 이 버건디 컬러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예전에는 겨울 시즌에만 유행을 했었던 컬러라면, 이제는 봄, 여름에도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가 바로 이 버건디 컬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